근데 이번에 여행 갈 때 엄마가 카무트를 딱 챙겨 오셔서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대단한 변화거든요. 항상 흰쌀밥밖에 안 드셨는데. 아 진짜요? 저 잠꽃밥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카무트 누가 소개했어요. 네. 저도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도 있고 우리 남편 또 당뇨 진단받은 지 한 7, 8년 됐거든요. 그래갖고 아, 건강 챙겨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밥을 바꾼 거죠. 잘하셨네. 아, 지금 당뇨 관리하고 계신 남편분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밥상을 지금 바꾸시고 계신 네. 전성희님께서 선택하신 이 카무트. 이 카무트는요 네. 미국 타임지에서 건강한 식품 50가지에 선정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농촌진흥청에서도 주목해야 될 10가지 고대 작물로 선정된 곡물입니다. 네. 이 카무트는요 6천여 년 전 이집트와 캐나다 등에서 재배가 되었고요. 실제로 그 이집트 왕의 무덤 피라미드에서 4천여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카무트 종자가 발견되어서 왕의 곡물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 18가지를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 53가지의 영양소를 다양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곡물을 섭취할 때는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 카무트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이에요. 아. 카무트의 겨, 배유에는 저항성 전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관리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앞서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곡물인 카무트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립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드셔서 문제라고 하셨는데 착한이 붙으니까 왠지 그러니까. 좋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착한 탄수화물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이 착한 탄수화물인 카무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풍부해요. 그래서 착하다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뭐 입안에 있는 아밀라제, 뭐 위에 있는 효소, 그다음에 뭐 췌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소 때문에 이제 다 분해가 되고 나서 소장에서 이게 흡수가 돼요. 그러면은 당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흡수가 빨리 되면은 당연히 체내 혈당을 올리고 남는 당은 중성지방이 되면서 살이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분 중에서 소화효소에 의해서 잘 분해가 되지 않는 말 그대로 저항을 하는 소화효소에 대해서 이런 전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아니 저항하는데 착하다고 한다고요? 그게 왜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돕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전분 그리고 카무트에 있는 저항성 전분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쌀밥, 그다음에 국수 이런 일반 전분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자 소장에서요 이렇게 일반 전분은 흡수가 다 잘 돼요. 이렇게 쭉쭉 흡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소장에서 쉽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뿐 아니고 이게 남는 거는 결국에는 지방으로 빠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살이 찌는 거죠.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저항성 전분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소장에서 대장까지 이렇게 소화가 되지 않고 쭉 이동을 합니다. 아 이렇게. 자 이렇게 대장까지 내려간 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대장에서 그냥 얘가 쭉 깜짝이야. 자 이렇게 대장 끝까지 와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와 휙 오 네, 이렇게 대장에서 노폐물이랑 함께 몸 밖으로 그냥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도 않고 예. 또 지방으로 쌓이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안 찌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카무트를 우리가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항성 전분이 이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아까 보셨죠? 이렇게 딱 배출이 그러니까, 되니까 살도 안 찌게 한다는 거네요. 그러게 저항성 전분 이름 그대로 저항정신이 투철하고 있네요.